오늘 은혜 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하는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거들은 말씀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주일 예배는 우리 예언교회 창립 35주년을 맞이하는 감사 예배와 함께 본당헌당을 또 기념하며 또 감사하는 헌당 감사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교회에서 20년 넘게... 고등학생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또 자라오면서 한편으로는 한 명의 또 랩런트로 또 저도 한 명의 이 교회의 성도로서 그리고 한 명의 또교육자로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큰 은혜가 확인되어지는 또 응답이 확인되어지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그러면서 저도 감사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볼때 한분한 어, 한 분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느껴지는 것이 이렇게 나이가 좀 있으신 어, 그런 권사님들이나 어, 집사님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이제 뭐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 감동을 표현하시냐 내, 내 일생에, 내 인생에 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헌당되어지는 것이 그 내, 내 생에 보게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내때이거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말들을 다들 이렇게 하게 되시고. 저와 비슷한 연배죠. 40대 초, 초반이나 30대 되어지는 그분들은 이 일에 굉장히 영적인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라왔으니까. 이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오는 가운데. 너무 영적인 자부심을 느끼면서 이 자부심을 나의 자녀와 나의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줘야 되겠다 어떤 말입니까 이 교회가 이제 너희들의 교회다 이런 말이겠죠 그렇게 결단하게 되는 그런 예배가 되어졌고 또 이제 뭐2 0대 되어지는 청년들 대학생들 또 그런 더 어린 랩너트를 보면 말 그대로 그냥 기뻐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너무나 감사해하고 그 축제를 그냥 막 즐기는 뭐 사진 찍고 뭐 인스타그램 보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스토리에 그런 피드에 막 올라온 것도 보니까 그냥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정말 지난 금요일에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감사로 맞이하는 본당헌당. 그 말씀 그대로 정말 감사로 이 본당헌당을 맞이하고 있구나 이것이 어, 확인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제 한 하루의 주일이었습니다. 특별히 헌당 감사 예배 때유목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유일한 복음, 유일한 교회, 유일한 응답. 딱이세 마디로, 세 마디의 그걸로 모든 헌당의 응답들이 말씀이 딱 끝나고 결론 내려지고 또 시작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일한 복음을 가진 유일한 교회로 이제 현장의 유일한 응답을 확인하며 실현하러 간다라는 거죠. 이 말씀 붙잡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237 선교 원년 가운데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라는 이 투트랙전 전략. 이삶으이 전략으로 여러분의 삶이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전도자의 여정, 남은 자의 여정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237 선교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번 주에 주신 오직 그리스도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 저는 이제 제목을 먼저 봤는데 너무나 또 확인되고 감사하더라고요. 감사 창립 감사 예배도 그렇고 헌당 감사 예배도 그렇고 사실 제목에서 모든 게다 저는 사실 끝났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공동체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이 복음 가진 우리 예원교회의 정체성이고요. 또 복음 가진 우리와 이 교회의 성도들, 자녀들, 레멘트들의 영적인 정체성이겠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나를 재창조했고 또 재창조하고 있고 해갈 것이고. 그 단만이 현장과 세계를 재창조하는 유일한 해답임을 알기에 이 말을 말하는 교회로, 이 말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오직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공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도에게 오직 되어지지 못하도록. 오직 되어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다른 것, 세상에 틀린 것, 세상에 망할 것, 사라질 것에 내 가치를 두고 내 기준을 둬서 그 오직을 흔드는, 얼마나 흔들까요? 0.00001도면 됩니다. 조금만 흔들면 됩니다. 조금만 농도를 다른 걸로 희석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집중하게 만든,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사탄의 공격에 속지 마시고 지속적인 믿음의 성장과 언약적 도전을 통해서 237 치유 서밋으로 다섯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공동체. 이 본문의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량대로 각자 다른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사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 곧 은혜로 주시는 선물을 보고 은사라고 말합니다. 특히 오늘이 본문에서는 왕이 내리는 승리의 하사품을 보고 그, 그 의미로 다만 말을 하고 있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인간의 몸을 입고 지극히 낮아지셨는데 십자가의 죽기까지 낮아지셨고 그렇게 낮아지셨지만 실패하고 멸망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시고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며 지금도 하늘 그 보좌에 앉아 살아계셔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참된 승리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하신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내와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은사라고 하는데 이 은사를 제가 또 찾아보니까 뭐가 은사냐? 여러분이 받은 구원. 우리에게 주신 영생, 그 성령, 그리고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은사라.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들이지만요. 이건 마저도 구원과 영생과 성령과 그리스도 그 안에 주신 그 모든 것이 이 모든 일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께서 도 이미 모든 승리를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이구나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은사, 구원, 영생, 성령, 그리스도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은사라 하면 뭘더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하고 그리스의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섬기게 하기 위해 주신 그 신령한 능력들을 이제 은사라 말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 은사들을 뭐라 말하냐 로마서 12장에 보면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 다스리는 일, 긍율. 그리고 또 고린도 전서 12장에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분별하고 방언을 하고 방언을 해석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은사로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은사들을 불량대로 우리가 가진 기질과 능력을 어찌 그리 잘 아시고 그불량대로 거기에 가장 적합하게 또 독특하게 또 다양하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으니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뭐 하는 거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제 세워 나가게 하시는 것이 이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어, 저도 이제 지역을 보도 그렇고, 기관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어떤 사역자들을 보면, 당당하고 당차게 그냥 문 열고 가는 것들을 잘해요. 그냥, 그냥 가서 말 전해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 말들? 저는 못하거든요. 저는 한창 대학 전도할 때, 대학생 때 대학 전도할 때, 못 갑니다. 못 가요. 누군가 가겠지 기다려요. 가면 가서 옆에 이제 쭈뼛서 있어요. 그때는 진짜 쑥스럽고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근데 어떤 분은 그냥 간박 갑니다. 막 가고 문 열어요. 말 걸고. 그런 거잘 하시는 분들 있죠. 또, 그러면 어떤 분은 가서 이 복음을 정말 조리 있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설명을 잘하듯이 가르치듯이 또잘 하듯이, 가르치듯이, 또잘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는 말씀을 못 전하겠대. 근데 뭐는 잘 해요? 베푸는 거. 베푸는 거, 섬기는 거, 먹이는 거, 요리하는 거, 어쩜 그렇게 음식들을 맛있게 잘하시는지 온 집에 다 불러가지고 먹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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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여서 하나 되게 하는 것. 또 어떤 분은 뒤에 조, 조용히 가서 만나가지고 조곤조곤 팀 사역하면서 일꾼으로 세우고 제자로 세우고 낙심하지 않게 이렇게 견고하게 세우는. 이런 것도 없, 아니면 또 어떤 분은요 지속은 끊임없이. 일심 전심 지속으로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아요. 늘 가면 있어요. 그 자리에 그곳에 항상 있으면서 뭐 되냐 힘이 되는 거죠. 사역자에게 동료 동지들에게 일꾼들에게 성도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러니까 각자 각자 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해 나가시고 그렇게 함으로 이이 이 퍼즐이 잘 맞아져서 교회와 공동체가 굳건히 세워지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기관을 할 때도 보았고요. 지역에서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은사에 좋고 나쁨이 없고 상하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사에 대해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병을 고치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겠느냐? 그러면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말합니다 그 은사, 더큰 은사가 뭐냐? 그러면서 다음 장인 13장에 뭐라 말하냐?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오늘 본문도 말하잖아요. 사랑 안에서 세운다라고. 뭐라 말하냐? 너, 내가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것을 구제하는데 내 몸을 불살만큼 구제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일하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더 낮게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여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원리스를 더욱 견고히 해 가라는 것이죠. 왜냐?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절대로 어느 한 사람의 단독과 독단으로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역, 기독교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말로는 뭐냐, 철저한 하나된 팀 미니스트리입니다. 어떤 하나냐? 먼저 하나님과 내가 하나, 한 팀으로 이팀 이 사역을 해 나가는 거예요, 팀 미니스트리. 그리고 이 땅에서 서로가 하나, 성도가 하나, 서로 직분자들이 하나, 서로 서로 하나 하나가 되어서. 한팀 하나된 한 팀으로 이 사명과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라. 리고레머선님이 말씀하셨다 그죠? 교회의 힘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이다라고 지난주 말씀처럼 원리스 의식 한 소망 의식을 가지고 함께 함께 한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직분자가 몇 명이냐? 그의 교회의 힘이다라고 할때 그렇게 보면 우리 예언교회는 힘이 있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어제 본당 헌당 감사 예배 축제를 진행하면서 진짜 곧 모든 교회 각 곳곳에서 각지 각 처소에서 성도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그 각자 맡은 바를 너무나 충성되게 내일 같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다 들여 정말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 지난 주그그 그 뭡니까 그 뮤지컬 때부터 어제까지 어떤 분은 뭐 보니까 커튼식 전혀 못 봤대요. 뭐 그냥 내 자리에서 그냥 물건 팔고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들어가셨을까 합니다. 못 들어가실 수 있겠죠. 그 자리에서 물건을 팔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또 어제 다 늦게까지 6 시, 7 시까지 또그 청년 대학들은 거기 다 정리하고 다 치우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어떤 분이 목사님 전화 왔어요. 왜? 집 나르달라고. 교회 가던 걸음을 뒤로 돌려가지고 집 나르고 또 가는. 진짜 내, 내 몸같이, 내 교회같이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죠. 기도를 담아. 그렇게 우리도 내, 이 교회에 정말 내 맡은 바, 충성을 다하는 가운데 2,37 성교 플랫폼으로 서가는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 영적성장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성장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질 때 가능하게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해져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영향력을 입히게 되어진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쉽게 흔들리기도 하고 낙심하게 되기도 하고 내 기분과 내 감정의 소가 넘어지기도 하고요. 세상의 유혹과 속삭임에 쉽게 빠져들어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붙잡게 하시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사수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은사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 주간 나의 삶 속에, 나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은혜로 무엇을 하실 것이고 내게 무엇을 보이시고 무엇을 주실 것인지 또 듣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알아갈 때뭘 하게 되느냐? 그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의 그 영적인 가치와 영적인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붙잡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되고 넘어지지 않게 되고 넘어지나 다시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믿음이 자라갑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야만 는이라라.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의 성공을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으시고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붙잡게 되어지는 그것. 그렇게 해서 나의 삶 속에 이 말씀이 머물러 있고 말씀이 흘러 들어가 나의 선장에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는 이 일을, 이 일에 절대적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성장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범사에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모든 일에 어떤 상황과 어떤 경우에서라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해석을 해서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 바라보게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나의 믿음이 성장되는 그 발판으로 삼으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 그리스도가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이십사 되어지는 393 기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와 이십사 소통하는 393 기도 내가 가는 곳에 나의 오늘이 만남에 나의 오늘 이 사건에 나의 오늘이 감정에 나의 오늘이 사역에 나의 오늘이 직분에 나의 가정에, 나의 가문에, 나의 지인들에 나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시는 보호제 축복과 배경 가지고 그들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이393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냐?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조금만 영적인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는 것을 조금만 영적인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내 입의 말을 조금만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바꾸고, 기도로 바꾸고,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들을 발견해 나가는 거죠. 그때 뭘 체험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충만히 채우시는 25를 체험함으로 그리스에게까지 자라가게 되어지며, 우리의 삶이 날로 새로워지는 생명력 역동을 통해 현장에 영적 영향을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정상의 상태, 영적 정상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목사님께서 결론부에 이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가는 교회를 이 차이점을 어, 언급한 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 저도 다시 이, 글, 이 글을 이제 검색하면 나옵니다. 네이버든 뭐 구글이든. 살아있는 교회, 죽어가는 교회. 검색하면 쭉 나옵니다. 다시 보면서 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하는 모습 하나하나가 진짜 우리 교회에서 볼수 있는 내용들이구나. 아, 공감됐던 게 지나가는 말로, 살아있는 교회는 교회 예산을 다 쓴다. 넘치도록 쓴다. 저 부서에 있을 때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요. 더 타서 쓰고, 더 모아다 쓰고, 더 끌어다 쓰고, 한없이 쓰고. 왜, 쓸게 너무나 많아요. 애들 먹이고 수련내 가고 입히고 뭐 나눠주고 뭐전도하는데 쓰고 그러니까 교회 예산이 너무나 부족한 거죠. 부족하게 썼습니다. 어떤 교회 살아있는 교회니까 살아있는 교회. 그러니까 하나하나들이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쉽게 볼수 있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뭐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절대 주권 속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의 모델 되어지고 복음의 생명을 넘치는 교회를 만나. 신앙생활 할수 있고, 또 우리의 후대가 이 속에 있을 수 있음에, 뭐 하시라? 감사하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 질문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나는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점검해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점검하고, 복음의 생명력을 회복해서 2, 3천여나 5천 존족을 향해 영적인 비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교회가 되느냐 내가 주인 되면 됩니다 내가 영적인 주인 되면 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 영적인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그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전력질주를 하는 오직 그리스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